제3차 1000번째 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는 주제로 2024년 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1000번째 새벽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본당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에 응답받고 회복에 능력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10월 31일 주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비전센터 은혜광장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영아들부터 5학년까지며 여러 게임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사를 위해 31일 토요일 저녁부터 31일 주일까지 은혜광장 내에 주차는 금합니다. 비전센터 주차는 새가족, 유아, 공경, 봉사, 주차증을 지참하신 성도님들만 주차 가능합니다. 그레이스 프리덤 41기 남자기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여자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프리프리덤이 11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있습니다. 등록하신 남녀 캔디데이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그룹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연합 인카운터 졸업식이 10월 31일 주일 오후 1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GTD 195기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빅베어 산장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195기 캔디데이트 접수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있을 GTD 197기에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뜨레스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민족 기도회가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킴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이 11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저녁 집회는 비전센터 본당에서 킴넷 선교 부흥회로 열립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저녁 집회를 비롯해 간증 및 선교 도전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녁 집회 시 유아를 돌봐드리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본당 안으로 어떤 종류의 음식물이나 물, 음료수, 커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음식물 및 각종 음료수 반입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헌금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직접 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